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95%는 애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애를 보통 하나, 둘, 셋 정도를 키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지를 내가 어렸을 때를 까먹었기 때문에 네. 잊어버립니다. 왠지 나는 날 때부터 대소변 가렸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배려심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동생 없고 봐줬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날 뿐이지, 자,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여러분의 아이가 하는 행동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죠. 맞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제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미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넌참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른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첫째고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을 챙기는 걸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생일이면 선물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좀 억울하더라고요. 큰애 첫째는 동생들이 생일이 되면 좀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좀 선물 살 돈도 주고 그랬으면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넌왜 그걸 안 하니? 넌참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진 않은데 참 욕을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할수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걸몇 개를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가장 안 되는 게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잘안될 때도 어른도 안 되는데요, 있잖아요. 뭐. 예, 집에 가시면 그런 분, 어른 한분 계시죠, 다. 있어요. 벌써 성별 8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 너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떠드니? 라든지, 너는 지금 엄마가 아픈데 지금 너무 눈치가 없다. 뭐라든지, 동생이 어려서 네가 이렇게 물면 걔는 확 나가 떨어져. 라는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일정 시간은 자기 조망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좋아, 싫어, 해, 안 해, 먹을래, 안 먹을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남들 상황이 어떻다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살 때쯤이면 조금 알까요? 7, 8살 정도 되면 눈치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눈치가 생기죠. 이러면 혼날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플 거야라든지 친구가 속상할 거야.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3학년 넘어가야지 이렇게 100%는 아니고요. 이렇게 멈칫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또 아들이 최근에 겪은 일인데 학교에서 서해 시간이 있었대요. 서해 시간에 이제 얘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붓을 뭐 이렇게 좀 쳤겠죠? 이렇게. 그 이제 애들 옷에 묻었대요. 튀었어요. 멍멀이 예, 다 아이고, 튀었구나. 세 명이나. 많이 지쳤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일부러 장난쳤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손을 누가 탁 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너무 상심해갖고 이렇게 무서워서 집에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세 명이서 얘한테 일제히 옷값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야, 애들 요즘 애들 똑똑하네요. 또 그렇게. 무섭다. 예,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미술 시간에 그뭐 서예 그렇죠. 시간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선생님들이 또 않고 중재를 해주지 아마 이제 않으셨을까요? 중재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냐? 자, 이건 이제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하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5학년이면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잖아. 세 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세 명이 뭐야 하고 다 튀었는데 한 명이 야, 너 이름은 옷감 물어내야지. 그 옆에 있는 하니까? 애가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세 명이 되니까 이제 힘이 확 결집이 그렇죠. 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아들이 이제 사색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도 크게 잘못한 거 없고 걔네들도 크게 잘못한 거 그렇네요. 없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사람은 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실수를 했고 그 아이들은 자기 옷이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반응을 그 나이에 맞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걔네들이 정말 원하면 옷값을 물어줄 수도 있는데 그 옷은 걔네들 엄마가 사줬기 때문에
그 엄마들 의견을 들어야 돼.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가서 정말 니네 엄마가 옷값을 받아오라 그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들 핸드폰 번호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좀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끝나고 학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또 그게 또 아이들 수준인 거죠. 그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다가 또 2, 3일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아들도 그렇고 그 새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나이에 맞게 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예, 진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현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딸 그렇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야 뭐야 야 이렇게 하면 이 옷 못 입어 뭐 물어내야지. 맞아 내 거도 뭐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녀석이 맞아 그러면서 약간 기색이 이상했대. 우리 아들 말로는 그 돈을 자기가 좀 쓸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도 좀 기분이 좋았겠죠. 야 그거 나한테 줘야 돼 뭐 이거 비싸 뭐 이랬겠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혼자서 그려보니까 되게 나이에 맞더라고요. 나이에 맞습니다. 그냥 그거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세상이 무섭거나 그렇죠. 요즘 애들이 영악해진 상황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읽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가 있습니다.